종목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종목 얘기해볼까요? 일단 오늘 가장 강하게 보이는 쪽이 그린벨트 관련 네네. 종목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SG글로벌 네네. 볼게요. 네. 저 정부에서 지금 88 대책을 발표하면서 12년 만에 그 8만 원 가구를 그 주택을 공급을 하기로 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G 글로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SG 글로벌 차트는 예전부터 밑에서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올라온 그런 상태고요.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시면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요 라인을 저항선은 그대로 연결된 라인인데 요 라인을 여러분들 목표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오는지 또 궁금하시죠? 자, 이 연주색 라인들 동그란 이 저항선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연주색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오른쪽으로 계속 수치가 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라인들 바로 밑에 있는 라인이 2,700원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이 2,700원 라인인데 위쪽에서 왜 이렇게 흔들렸냐? 그러니까 일봉상 계속 생기면서 이 추세 저항선을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세력들이 지금 개미들 못 따라오게 흔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도 찍으면은 매수점으로 삼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자, 밑에 있는 라인이 2,400원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위에 있는 라인이 한 2,700원, 그 사이의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라인, 파란색 저항선 3,630원 정도 되는 이 라인을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현재도 풀리지 않는 종목인데 신원종합개발이요. 이쪽은 어떨까요? 자, 이 신원종합개발이 예전부터 뚫지 못하던 저항선을 뚫고 나서 그걸 지지선 삼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과거 차트서부터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오는 그 저항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저쪽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된 그 저항선인데 요 라인을 뚫고 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걸 뚫고 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한 번도 뚫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리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는 그런 뜻이죠. 네. 자, 그런데 오늘자 일봉 그래프를 딱 보시면 그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 딱 저쪽이네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추세선을 그어서 네.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조정 시에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따라가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상한가에 지금 따라가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위에 올라온다면 한 번 더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 근처 라인을 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매수 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폭락하고 나서 사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다시 조정을 좀 주면 이 파란색 라인이 저항선이었지만 지지선을 바뀐 라인이니까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 잡겠다고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중에 또 특출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차트상 가격을 살펴봤을 때 이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던 그런 구간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지지로 작용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전선 쪽, 이쪽도 오늘 강합니다. 이런 K전선, K변압기, 이쪽도 참 이렇게 많이 인기가 나와요. 자, 이 LS 에코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은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서부터죠. 작년 8월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상황을 보실 거예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까지만 해도 별다른 그런 반등이 없었다가 이제 전선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리 차트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런 전선주들이 오늘 또 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동 차트를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올라가, 동 차트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같이 수익성이 좋아지겠지만, 또 다른 꼭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LS 에코네 에너지의 또 특징이 있죠. 요 라인들을 계속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와서 원래는 딱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월요일날 급격한 하락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올린 그런 그림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라인, 이 빨간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추세 지지선이었죠. 저 라인만 찍으면 계속 반등이 나왔었는데, 월요일도 여지없이, 월요일 그 급락장에서도 여지없이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LS 에코 에너지를 관리하는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지지선, 추세 지지선 라인을 오면 한번 매수를 잡아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겠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 왼쪽하고 연결된 라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빨간 네. 추세선 라인이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가야 네, 더 내려가야 건가요? 됩니다. 네. 자, 지금 내려가면 24,500원대에서부터 한번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 경우에 다시 W자 우측 하단을 찍으러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더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W자 차트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리고 예. 또 영어로 W자 그림을 그리는 차트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번 더 일봉상 조정이 나와서 W자 우측 그림을 찍었을 때 그 라인이 25,000원서부터 한 23,000원 그 사이거든요. 요 라인들 오면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W자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한 41,000원 되는 라인을 한번 목표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LS 에코 에너지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어떤 쪽 볼까요? 자, 요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가온 전선입니다. 네. 자, 이 가온 전선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점이 있어요.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는 지지를 삼다가 다시 저항선을 뚫고 내려오면 이걸 저항선을 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왔었죠. 이쪽 저항선입니다. 네. 자, 그 라인하고 연결된 이쪽 저항선도 찍으면서 계속 그 추세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라인을 올라탄 상황에서는 지지선을 삼고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는 그 저항선을 다시 찍었을 때는 다시 조정을 삼으면서 네. 네, 조정을 삼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날도 그랬고요. 계속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온 전선을 지금 마음에 두고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 제일 좋은 전술은 이 파란색 라인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을 올라타고 나서 그 다음날 일봉으로 지지를 할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자, 이날도 보시면 지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저항선 아래에서 찍고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35,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이니까 차라리 지금 매수를 잡기 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36,000원서부터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36,000원서부터 35,500원까지 매수를 잡으신다면 다시 이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도 어차피 수익이고요. 뚫고 올라가면 지지 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지금 보면 말씀해 주신 그 파란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에 대한 기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올라서고 나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지에 네. 대한 가능성을 보고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그 라인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온 전선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건드려 볼까요? 자, 오늘 좀 네. 이제 하나 솔루션을 또 갖고 나왔는데요. 한화 솔루션이요? 네네네. 예.
이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차트입니다. 예. 자, 하나 솔루션 이 종목을 제가 갖고 나면서 여러분들과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가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11월부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길면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요. 그리고 헤드앤숄더 M자형 머리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를 지나가고 팔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코스피 200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헤드앤숄더를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차트고요. 자, 내려와서 W자 역헤드앤숄더로 올라간 후에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온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또 제가 또 왜 가지고 나왔냐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연동해서 지지하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온 후에 그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지금 반등을 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지선에 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만약에 급하게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밑에 있는 추세 지선들이 연결된 이런 라인들에서 한 23,000원 라인에서 22,500원까지 이런 라인들 지지선을 찍을 때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마음 편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들 라인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M자를 만든 상황에서 옆으로 또 기고 있죠. 자, 이 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이 연두색 저항선 35,000원대에 있는 저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 형성이 되니까 하나솔루션 이런 관련주들도 태양광 관련주들도 주시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태용 파트너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차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은 네.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헤드앤숄더, WM자 모습을 그리면서 네네. 현재 모습까지 일단 23,000원 선 라인부터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솔루션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보겠습니다. 성우전자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네. 아, 이 성우전자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등락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1순위로 보시는 게 일단 기업 가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 종목들이 잘 움직이면서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호전자를 한번 보면서 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렇게 삼각수령 구간,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저항선, 꼭지점과 꼭지점을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삼각수령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실리던 모습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다시 찍을 때는 이 구간이죠. 다시 찍을 때는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 그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 어느 저항선인지 지금 아시고 계실 텐데 그 저항선을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을 일단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요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되고 오는 그 라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요. 그 라인을 원래는 지지선이었는데 뚫고 내려오니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딱 찍고 음봉으로 지금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시면서 이런 성호전자를 매매를 하실 때 추세선을 그으신다면 현재 위치가 또 어딘지 아시겠죠? 지지선이었지만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선으로 한번 바뀐 라인이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면 매매점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다시 떨어진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매수점으로 다시 한번 보셔서 1,400원 그 밑에 있는 라인에서 1,350원 라인, 그 라인대에서 매수를 한번 잡으셔서 여기서 W자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홀딩 전략으로 위에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전술이 되게 필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목표치가 지금 가장 위에 그리신 파란색 추세선 쪽인 거예요? 아니죠. 저 목표 큰 목표치로 보시는데 네. 저 라인을 그러니까 간극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원래 주태형 파트너 그리는 목표치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그려드릴게요. 네. 제가 추세선을 지금 두 개를 네.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 예. 하나는 이쪽 이쪽 고점하고 네. 이쪽 고점하고 이쪽 고점을 또 연결을 한 그 라인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도 하나 요 라인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이쪽 고점하고 단기 고점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요 라인들이 1570원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와서 앉아 있는다면 여기에서 삼각수렴을 하고 나서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 요 그림처럼 똑같은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요거를 잘 추세선도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을 해놓으셔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성호전자까지 우리 접근 전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유독 또 빛날 가능성이 높은 네네. 그러한 곳을 한번 두드려볼게요. 네.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오늘 공략주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예.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마초 합법화 그 발언 때문에 또 대마초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낙태권을 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51%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8%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3포인트 차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헬스 부통령 관련주들을 살펴보실 때 이런 대마초 관련주들도 있고 낙태권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현대약품입니다. 자, 이 현대약품은 매출액 43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억을 지금 달성한 그런 기업이고요. 네.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낙태 그 말하긴 좀 섬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네, 네, 존중하고 네. 또 해리스는 지속적으로 상원의원 되고 나서도 이제 낙태권을 지지를 네, 맞습니다. 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요. 네, 그 관련주입니다. 네. 자,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에로 땡땡 이렇게 음료수 그런 음료수들도 주황색 음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음료도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온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프는 보통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단타를 또 많이 치세요. 자, 그래서 단타치기 아주 좋은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디를 뚫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지 또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라인들, 요 라인들은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인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이렇게 되면서 네. 거래량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개미들이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지선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또 매수를 잡고 또 매도점으로 삼는 그런 라인들도 있겠죠. 자, 그런 라인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이 이쪽 라인들,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을 뚫고 올라오면서부터 이 라인들을 한번 찍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 6,000원 근방까지는 계속 올라가던 그런 그림이 발생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그런 전술도 되게 필요하겠죠.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롱 포지션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많이 치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단타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제가 현대약품 말씀을 드리는데 요 종목은 5,400원서부터 5,300원 라인까지 매수를 잡고 목표치는 너무 크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 세력들 자체도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현재 지금 뚫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나 이걸 들고 있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게 될 경우에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6,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 그렇다면 목표치를 또 하나 더 잡아야겠죠. 그 라인은 6,360원 라인, 이 파란색 저항선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라인에서는 한번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떨어지던 모습을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분명 이 파란색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와서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단타로 여러분들 그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린 그 종목이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3,400원, 3,300원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이렇게 단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헤르스 부통령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현대약품이었고요. 조금은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